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복음 9장에서 11장입니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일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사람들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능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이며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1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11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이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을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의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실로암 못 예루살렘 성전한 솔로몬 행각 요단강 저편 베다니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그의 부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열두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 여섯 번째 기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병든 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신 후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병이 낫고 눈이 떠집니다. 이는 맹인의 믿음과 순종이 그를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으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은 구약시대에는 셀라, 실로아로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또 이 문제를 두고 시비를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했던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율법을 근거로 하여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말하는 출교란 회당 밖으로라는 뜻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당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유대인들과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공동체 일원에게 내리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규례나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을 어겼을 때 출교의 벌을 받았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그 병자의 부모에게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맹인의 부모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자세히 묻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선지자라고 말했음에도 믿지 않자 다시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증언합니다.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출교 협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시인한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싹꾼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절도, 강도, 싹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르는 양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떼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는 또 분쟁을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음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릅니다. 수전절은 한우카절로 새 번역에는 성전봉헌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헬라제국 때 마카비 혁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청결하게 다시 회복시킨 기념으로 만든 명절이었습니다. 수전절 첫째 날에는 촛불 하나, 둘째 날에는 촛불 두 개, 이렇게 숫자를 늘려 8일째에는 8개의 촛불과 함께 총 9개의 불을 밝혔습니다. 원래 성전의 촛대는 7개 촛대 메노라인데 수전절 촛대는 특별히 9가지 줄기로 한우키야라고 합니다. 이 수전절 명절에는 서로 선물 교환과 놀이도 겸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 수전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밝히시자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 신성모독이라며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논쟁을 하시로 예루살렘을 떠나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곳에서는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후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이런 나사로의 치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순환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뜻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위험한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따릅니다. 이때 특히 도마가 용기를 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나사로의 누이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 날의 부활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후폭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첫째,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행적을 산헤드린 공회에 밀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 일로 인해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 소집됩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예수님의 처형을 주장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기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북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에브라임은 에브론과 같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세력을 피해 베다니를 떠나 빈들 가까운 이곳에 머무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예측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